아이고, 나가는 삼재라 들어오는 삼재 어떻게 힘들었는데? 예, 이번 연도 나가는 삼재 악삼재거든. 그래서 일이 좀 풀릴 듯하면서도 답답해 본인이. 근데 본인 이동수가 있어요? 본인도 이동수가 있는데? 지역 뭐 이런 이동수 뭐 이런 뭐 회사를 이동하든지 아니면 집을 이동하든지 아, 아니면 직장을 이동하든지 그런 것도 예, 그것도 포함돼요. 본인이 마음이 떴거든. 포함이야. 네, 맞아요. 마음이 떠서 이동하시려고 마음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동하시는 거는 상관없으시고요. 올해는 본인이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악삼재라. 그렇기 때문에 되셨으면 뭐 사는 지역이 어딘지는 몰라도 가까운 데서 삼재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친구, 너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서 본인은 성격이 너무 좋아. 오지랖이 너무 넓어. 어? 오지랖 많이 안 높이시는 게 좋아. 본인은 도와준다고 주라고 했는데도 나중에는 뒤통수 당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더 피해가 많이 가요. 피해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도 믿지도 마시고요. 너무 돈 같은 것도 꺼주시고, 돈거리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는 본인이 상갓집 같은 데는 가지, 웬만하면 결혼식장, 상갓집, 생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연도에요? 네. 왜 그러냐? 본인이 상문이 들어오거든. 성문이 들어오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그리고 본인은 우리 같은 사주팔자가 조금 끼가 조금 있어요. 빌고 살아난 사주팔자거든? 그러기 때문에 박씨가 중에 그죠? 우때 할머니가, 무당했던 할머니가 있어요. 빌던 할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직감, 느낌은 본인이 촉은 좋아. 촉은 좋은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술을 잘 마셔? 부모님 중에서요? 본인도 먹는 거 아니었어? 아,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본인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술을 올해는 자제를 좀 하셔야 돼. 왜 그러냐? 망신수가 있거든. 올해는 쉽게 얘기하면 5월, 6월, 7월, 8월 달까지 본인이 망신수가 있다 그래. 술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좀 자제를 하셔라 그렇게 나와. 술을 좀 줄이셔. 언니가 봤을 땐 7월 27일생이잖아. 그죠? 아직 시집은 안 가셨나? 늦게 가시는 게 좋아.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까지 가셔야 되니까 잘못하면. 안 가시는 게 지금 안 가셨다는 게 오히려 낫죠. 근데 유산시킨 얘기는 있네? 아기가 딱 튀어나오는데? 아기가 하나 보여요? 언니 허리 아픈 게 아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근데 요즘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잖아. 아랫배도 밑에 자궁 쪽으로 뻐근하고 아프고. 그게 그 유산시킨 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아기도 있고, 삼재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허리가 또, 그, 허리 아픈 거는 애기, 태조 애기가 매달려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은 몸이 지금 상당히 좀 내가 봤을 때는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왜 그런 거냐면 그거는 삼재병. 삼재 때문에 몸이 아프고 짜증나고 때로는 짜증나고 어쩔 때는 죽을만큼 회사 나가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삼재병이에요. 삼재. 삼재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악삼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 잔나비띠들이 거의 복삼재인데 언니는 33, 악삼재예요. 더구나 7월생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빌으셔야 되는 거,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니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박씨가 중에 그저 아주 술잘 먹는 아주 술꾼이 하나 있어. 할아버지가. 젊어서 돌아가신 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삼재병도 있는데 조상에서도 막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자꾸 언니가 뭐를 할듯 하면서도 자꾸 답답하고 맥히고 어쨌든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삼재는 좀 풀으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집에 갇혀온 어리 집이 어리신지 몰라도 가까운 데서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화를 주시든지 하셔야 돼. 알았죠? 응. 물어볼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35. 네. 혹시 그럼 그때 뭐 예, 아기는 있어요. 아기는 또날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니가 35에 뭐 연애를 하던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기 먼저 가질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그 전에 결혼을 하면 별로 좋진 않은 그거는 이제 올해 나가는 삼재, 올해만 지나서 하셔도 괜찮아요. 예. 올해만 나가는 삼재니까, 악삼재니까 결혼하시면 별로 안 좋고요. 올해만 지나서 내년이면 괜찮아요. 제가 또그 돈이 잘안 모이거든요. 당연히 잘안 모이시죠. 내년 되면 괜찮아요. 예. 올해 7월달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올해 언니가 생일달이 지나야 돼. 근데 너무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언니는 착해갖고 너무 사람들 너무 믿어. 너도 좋다, 나도 좋다, 막 이래. 술 먹으면 더 해. 맞아요. 술 먹으면 좀 언니 주머니에 있는 거다 털어줘야 돼. 그러지 마.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러지 마세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언니 술 먹으면 심각해. 그리고, 뭐, 이렇게 술한잔더 먹으면 오지랖이 더 넓어. 그리고 막, 자기도 못 챙기면서 놈들은 잘 챙기네.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언니가 술 한잔 먹으면 애기가 돼버려. 그 애기가 돼버려. 이 또한 조상바람, 신바람이에요. 언니 예치. 조상바람, 신바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네? 삼재를 꼭 풀으세요. 그래야지 언니 몸에 안 다쳐. 올해는 언니가 몸이 아프든가 다치든가 많이 아파버려. 그러니까 꼭 삼재는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 술한잔덜 먹고 삼재풀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